뱃살, 등살, 팔뚝살, 겨드랑이살, 승모근까지 상체 부위별 루틴을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고민 부위를 무조건 날려버리는 싹둑 루틴의 상체 종합 버전, 상체 미운살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상체 지방 싹둑 잘라내기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약 1년 반 동안 지킴이와 함께 했던 짤깡 효학의 두 번째 시리즈 싹둑 루틴. 이제 싹둑 루틴에 드디어 11월, 12월 딱 두 루틴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인 이만큼 어떤 부위, 어떤 루틴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종합 결상 루틴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월은 상체 지방 잘라내기, 12월은 허벅지 살 잘라내기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루틴 소개. 상체 지방 잘라내기는 뱃살 잘라내기, 등살 잘라내기, 팔뚝살 잘라내기, 승모근, 겨드랑이살 잘라내기의 종합 버전입니다. 당연히 이전에 공개되었던 루틴을 그냥 합쳐서 연결한 것이 아닌 각 부위가 더 짧은 시간, 더 효과적으로 버닝될 수 있도록 플로우와 동작을 재구성하였어요. 게다가 홈롤로 사용한 동작은 모두 없애고 변형해 맨몸으로 모든 동작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부위별 싹둑 루틴이 소도구 때문에 못 따라하셨던 분, 혹은 기본 동작부터 잘 안 돼서 아쉬웠던 분은 이번 루틴 꼭 도전해보세요. 운동을 들어가기에 앞서 11월 한 달 루틴 스터디 주제는 조금만 빼도 확 날씬해 보이는 부위 집중관리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옷으로 가리는 부위가 많아지는 만큼 옷태는 확 살고 박시하게 입어도 핏하게 입어도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어요. 상체는 어깨 라인은 날렵하게, 몸통은 잘록하게, 하체는 허벅지 안쪽 살과 바깥 근육 라인은 다듬고, 골반은 예쁘게 살려 더 전략적으로 워너비 상하체 라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루틴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1월 다 함께 가을 겨울 옷핀 여신될 분들은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그럼 드디어 루틴하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루틴은 A 복부, B 겨드랑이 어깨, C 팔뚝 뒷겨드랑이, D 등, E 팔뚝 바깥 라인 총 5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 4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복부 지방 제거와 납작 탄탄한 복부를 만들 수 있는 A 코스입니다. 무릎 세우고 편안하게 누워 발 사이 무릎 사이 주먹 간격, 양손 매트에 편안하게 내리고 몸의 긴장은 한 번 더 풀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깊게 호흡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겠습니다. 마실 땐 가슴이 들리지 않게 집중, 내쉴 땐 갈비뼈가 좌우로 다시 모인다는 느낌으로 마시면서 몸통이 천천히 열렸다가 내쉬면서 몸통이 다시 잘록해집니다. 처음엔 양 갈비뼈에 손을 올려두고 이 부분이 잘 부풀었다 줄어드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호흡하셔도 좋습니다. 앞 호흡과 함께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꼬리뼈 다시 말아주세요.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만들 땐 허리가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뜨고 내쉬면서 꼬리뼈 말 땐 허리가 다시 바닥에 붙습니다. 골반에 바퀴가 있다 상상하며 호흡 마시면서 골반이 굴러갔다가 내쉬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굴러옵니다. 이때 허리를 꺾어 골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골반 자체를 최대한 굴려 이려 집중해 주세요.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에 두 다리 모두 올려 테이블탑 자세 만들어줍니다. 이때 고관절과 무릎 각도는 90도, 다리 사이는 주먹 하나 간격으로 유지해줍니다. 이 동작에서도 동일하게 천천히 호흡 마시며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내쉬며 꼬리뼈 말아주겠습니다. 앞 다리 내린 동작보다 골반 움직임이 어색하겠지만 이 다리 든 상태에서 꼬리뼈 마는 힘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니 계속 천천히 연습해주세요. 골반 아래 방향으로 굴러갈 땐 허리가 조금 뜨고 골반 위쪽 방향으로 굴러갈 땐 허리가 다시 붙습니다.
꼬리뼈 말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 여기서 호흡하겠습니다. 앞 동작과 동일하게 천천히 호흡 마시며 양쪽 갈비뼈가 좌우로 늘어나고 내쉬면서 몸통이 가운데로 천천히 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가 뜨지 않게 최대한 꼬리뼈 많은 힘 유지, 무릎은 가슴 쪽으로 당겨지지 않게 골반과 같은 선상 유지해주세요. 계속 이어 호흡 천천히 마셨다가 내쉬면서 갈비뼈 모이고 남은 호흡에 배꼽 아래 2cm를 쏙 집어넣어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골반 말고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어색하다면 손을 아랫배 가운데 두고 볼록해지지 않았는지 계속 체크하며 동작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호흡 깊이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골반 최대한 말고 아랫배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집어넣는 힘에 계속 집중해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호흡 내쉬며 두 다리 내려줍니다. 무릎은 90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움직여 다리가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때 발이 바닥에 닿을 만큼 많이 내리기보다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집어넣는 힘이 풀리면 허리가 과하게 꺾이는 동시에 허리 부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꼬리뼈 말아 엉덩이 바로 위쪽부터 허리까지 바닥에 붙이는 힘, 아랫배 납작하게 쏙 집어넣는 힘을 절대 풀지 않겠어 라 생각하며 집중해주세요. 양손 바닥 펴고 무릎에 올려 서로 밀어내는 힘을 주며 기다리겠습니다. 손은 무릎을 밀고 무릎은 밀리지 않게 버텨주세요. 이때 손으로 강하게 밀어낼수록 복부 단련에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 꼬리뼈 많은 힘, 아랫배 집어넣는 힘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미는 힘을 주며 버텨주세요. 앞 동작에서 상체만 최대한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양손은 여전히 무릎과 저항을 주어 복부에 단단한 힘을 느껴보세요. 우리 복직근은 체간의 굴곡과 후방경사를 모두 챙길 때 가장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꼬리뼈 최대한 많은 힘, 복부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상체에 최대한 들어올리는 힘, 이 세 가지 힘은 갈수록 더더더 강하게 줄여 노력해주세요. 이번엔 양손 깍지 끼고 머리에 받쳐줍니다. 두 다리는 90도 상태에서 유지, 꼬리뼈 한 번 더 말고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을 챙겨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마시며 상체 내릴 땐 몸통에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오고 내쉬며 상체 올릴 땐 흉과 갈비뼈 좌우가 조이면서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도 챙겨줍니다. 상체 내려가는 움직임과 함께 호흡 끊기지 않게 쭉 마시고 상체 올라가는 움직임과 함께 호흡 쭉 내쉬어줍니다. 복부 운동은 움직임과 함께 호흡을 계속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쉬는 호흡은 머지않게 힘들어도 꼭 계속 내쉬려 노력해주세요. 그대로 상체 올린 상태에서 두 다리 내쉬며 살짝 내려갔다 마시며 올라와 줍니다. 이전 누워서 다리 움직이는 동작보다 복부 전체 자극이 더 느껴집니다. 동작 내내 꼬리뼈 많은 힘, 아랫배 납작하게 집어넣는 힘은 계속 챙겨주시고 내 아랫배를 살짝 눈으로 확인하고 볼록해져 있다면 이 복부를 내쉬는 호흡과 함께 최대한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상체는 최대한 많이 올리려 노력, 다리는 많이 내리기 보다 복부 납작해지는 힘이 풀리지 않는데 집중해주세요.
얇은 겨드랑이 살 제거와 건강한 어깨 라인을 만들 수 있는 B코스입니다. 골반 아래 무릎, 어깨 아래 손목, 발 세운 네발 기기 자세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날개뼈 사이 강하게 밀어 올린 상태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고개 너무 들지 않고 턱 당겨 뒤통수부터 등이 자연스러운 일자선상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몸통 전체에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늘어진 복부가 납작해집니다. 네발 기기 자세에선 손바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손이 웅크러지지 않게, 일부만 매트에 닿지 않게 손바닥, 손가락을 활짝 열고 모든 지면으로 매트 꾹 누르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동작 중 손목이 아프다면 손바닥 모든 지면으로 바닥 누르는 힘,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 이 두 가지를 더욱 강하게 줄여 노력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몸통 내려가 날개뼈 사이 가까워졌다가 호흡 내쉬며 몸통 다시 올라오며 날개뼈 사이가 멀어집니다. 움직이는 동안 복부는 너무 늘어지지 않게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유지해 주시고, 상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 날개뼈 사이를 최대한 붙였다가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업다운 움직임에도 옆에서 봤을 때 어깨 아래 손목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손목이 불편하다 앞에서 강조했던 손바닥 모든 지면으로 바닥 누르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날개뼈 최대한 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조금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호흡 이어가 주시고, 무릎은 너무 높게 들기보다 무릎과 매트 사이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이 동작의 핵심은 날개뼈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게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는 힘을 강하게 주면 견갑, 날개뼈 안정화에 도움이 되어 다른 상체 운동에서의 수행 능력까지 좋아지니 겨드랑이 살이 크게 고민이 아니더라도 계속 집중해 주세요. 비코스 마지막 동작입니다. 무릎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호흡 마시며 날개뼈 사이 가까워졌다가 호흡 내쉬며 날개뼈 사이 멀어집니다. 무릎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앞허벅지 부근에도 자극이 느껴질 수 있는데, 무릎을 들고 있음으로써 앞허벅지 근육의 일부가 사용되는 것이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손바닥, 손가락 지면으로 바닥 꾹 누르는 힘 유지. 옆에서 봤을 때 어깨 아래 손목 위치 유지한 상태로 날개뼈 만났다 멀어졌다의 움직임을 반복해 주세요. 팔뚝살과 뒷겨드랑이 살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C코스입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발 사이 주먹 간격, 양손 가슴 옆 부근에 밀착시켜 준비합니다. 그대로 양손 바닥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며 상체 아주 조금만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가슴 조금 열어 팔뚝과 뒷겨드랑이 주변에 힘을 충전해 주세요. 이때 상체는 너무 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B코스에서 연습했던 양손 바닥으로 매트 강하게 누르는 힘 유지 상태에서 상체 조금만 올려 편안한 호흡 이어가 주세요. 팔꿈치는 너무 만나지도 너무 벌어지지도 않게 양팔을 몸에 붙인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호흡 내쉬며 팔 펴 상체 무릎까지 올렸다가 마시는 호흡에 최대한 버티면서 상체 다시 천천히 내려와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 펼 때 팔꿈치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집중. 마시는 호흡에 내려올 때에도 양팔 몸통에 붙인 상태로 내려오려 노력해 주세요. 내려올 때 조금 빨라지는 구간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근육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만 집중해 주세요. 업 다운이 너무 어렵다면 바로 앞 동작보다 상체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기다려 주셔도 좋습니다.
양팔 펴 상체 완전히 올린 상태에서 호흡 마시며 상체 아주 조금만 내려갔다 내쉬며 올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해 주시고 승모근이 불편하다면 가슴 여는 힘과 턱 당기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마시며 팔꿈치 조금 접어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팔꿈치 펴 상체 다시 올려줍니다. 등살을 제거하고 말린 어깨를 교정할 수 있는 D코스입니다. 다시 매트에 엎드려 양발 매트 너비로 준비합니다. 그대로 등 뒤로 양손 총 모양 만들어 상체 최대한 일으켜 기다리겠습니다. 턱은 당기고 시선은 매트 끝선 바라봐 옆에서 봤을 때 뒤통수부터 위쪽 등이 예쁜 커브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편안한 호흡 이어가며 상체는 갈수록 더 올리려 집중. 등을 최대한 조여 날개뼈 사이도 최대한 붙이려 노력해주세요. 이 동작은 등 근육이 너무 약해 운동 중 어깨 주변이 자꾸 아픈 분들이 등 운동 전 기본 근육을 깨우기 위해 진행하면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이번엔 양손 얼굴 옆 어깨보다 조금 넓게 내려두고 상체 아주 조금만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상체를 완전히 올리는 것이 아닌 아주 조금만 올려 필요한 등 근육과 손바닥 지면의 단단함을 찾아주겠습니다. 턱 당기고 가슴 조금 여는 힘, 손바닥 모든 지면으로 매트 단단하게 누르는 힘에 집중하며 갈수록 깨워지는 등 근육에 집중해주세요. 바로 앞에서 잡은 힘에 집중하며 그대로 상체 예쁜 커브 그리며 일으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날개뼈 아래쪽 사이 최대한 조이는 힘, 턱 당기고 가슴은 한 번 더 열어주세요. 복부, 특히 아랫배의 가벼운 긴장 유지해주시고 팔을 펴고 그냥 버티기보다 가슴은 갈수록 더욱 열리고 등은 갈수록 더욱 조이려 노력해주세요. 앞 동작의 등 조인 힘에 집중하며 호흡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상체 다시 커브 그리며 일으켜줍니다. 호흡 마시며 내려갈 땐 복부, 가슴, 얼굴 차례로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올 땐 얼굴, 가슴, 복부 순서로 올라옵니다. 업다운의 움직임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상체의 움직임에도 등 조이는 힘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양손 매트 강하게 누르는 동시에 팔 펴며 상체 부드럽게 일으켰다 천천히 내려가려 노력해주세요. 디코스 마지막 동작입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팔 일자로 곧게 펴고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와 양팔 동시에 올렸다 마시며 내려주겠습니다. 상체 올릴 땐 가슴이 활짝 열리는 동시에 날개뼈 사이 최대한 만나는 힘에 집중해주시고 상체 내릴 때에도 바로 힘을 풀기보단 최대한 천천히 내리려 노력해줍니다. 턱 당기는 힘, 복부 힘은 계속 유지해주시고 상체 올렸을 때 뒤통수부터 상부등까지 예쁜 커브 만들려 노력해주세요.
똑 떨어진 바깥 팔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이 코스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상체 조금 뒤로 기울이고 팔 양쪽으로 곧게 펴 준비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귓불, 어깨, 골반은 일자선상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그대로 양팔 밖으로 쭉 펴는 힘 쥐며 기다리겠습니다. 어깨 주변부터 손가락 끝까지 곧게 펴는 힘을 계속 주다 보면 갈수록 더 강하게 긴장된 부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팔 하완, 발 상완, 어깨 주변까지 모든 구간 구간에 쭉쭉 펴는 힘을 줄여 노력해주세요.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하며 점점 더 펴지는 내 팔에 집중해줍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팔 앞으로 이동했다 내쉬며 뒤로 이동해 줍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팔 앞뒤 움직이는 동안에도 양팔 손끝까지 강하게 펴는 힘을 유지해 줍니다. 앞뒤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팔뚝까지 쭉쭉 펴는 힘에 집중하며 이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앞뒤로 움직여 주세요. 양팔 처음 위치로 돌아와 이번엔 호흡 내쉬며 위로 갔다 마시며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위아래 움직임보다 팔 곧게 뻗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작 중 승모근의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팔 위아래 움직임 범위를 줄이고 복부 긴장과 팔 펴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이번엔 호흡 내쉬며 뒤쪽으로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기보다 팔뚝의 늘어남을 유지하며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턱은 당기고 상체는 넘어지기 전까지 뒤로 누워 신체 정렬을 한 번 더 찾아줍니다. 어깨 주변 뻐근함이 느껴져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내 힘은 서클보다 손가락부터 어깨 주변까지 팔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 주시고 이 힘에 의해 팔이 고정되어 서클은 작지만 부드럽게 그리려 노력해 줍니다. 마지막 동작, 반대 방향으로 서클 한 번 더 그려주겠습니다. 예쁜 동그라미보다 어깨 주변 사이사이까지 양 방향을 향해 곧게 펴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내 팔이 자연스레 움직인다 상상해주세요. 서클을 그리다 보면 팔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쉬운데 옆에서 봤을 때 어깨를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려 노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루틴 진행 방법. 나는 상체 부위가 골고루 고민이다 하는 분은 이 루틴을 매일 혹은 격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전에 폼롤러 사용하는 싹둑 루틴에서 폼롤러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루틴에서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루틴은 종합 버전이니만큼 부위별로 챕터를 설정해 두었으니 그 부위만 짧게 진행하고 싶은 분은 챕터를 꼭 활용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